프리너가 뽑은 피지컬 갑 남자 스타 1위는 안보현님입니다. 이태원 클라스. 그치. 학창시절 부산지역 복싱대표 선발전에서 아 실제 복싱전에서 아 진짜? 금메달을 5개나 거머쥔 복싱 유망주였다는 안보현님. 와 루키였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모델학과에 진학하면서 파격적으로 복싱 선수에서 모델로 진로를 변경했다고 하죠. 진로를 바로 바꾸셨네요. 키도 크시니까. 그 이유는 단지 키가 크니까 한번 해볼까? 였다고 하죠. 키가 몇이지? 우월한 키 덕분인지 모델학과에 입학한 지 몇 달 채 되지 않았음에도 무려 서울 컬렉션 무대에 오르며 화려하게 모델로 데뷔한 안보현님. 몇 달 만에? 에이전시도 없고 학원도 다니지 않은 1학년이 아 진짜? 이렇게 빨리 런웨이에 데뷔한 전례가 없던 일이다. 어머어머. 라이징 모델 안보현으로 쭉 가는 건가 싶었는데요. 배우로 요즘. 그치. 전향하시고. 모델 생활 5년 만에 배우로서의 새 출발을 알렸다고 합니다. 멋있다. 모델 출신 배우 차승원, 조인성, 이민기님 등 배우로 전향에 성공한 선배들을 보며 배우의 꿈을 키웠다는 안보현님은 연기 학원을 다니며 그 열정을 불태우다가 2014년 드라마 골든크로스를 통해 배우계에 정식 입성. 14년도? 모델 출신답게 187cm의 뛰어난 피지컬과 운동으로 다져진 근육질 몸매가 와 진짜 크다. 작품 속에서 빛을 발하며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다른 공기네. 그냥. 그렇죠. 씨름부 선수 역할을 맡았던 2018년 웹드라마 독고 리와인드에서는 하이와 석바만 걸치고 진행하는 씨름 장면을 위해서 약 석 달간의 혹독한 관리를 거쳐 당시 31살의 나이로도 고등학생 역을 완벽히 소화. 씨름부 에이스 겸 피지컬 에이스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줬습니다. 현역 선수분 같은 겁니다. 진짜. 또 첫 주연을 맡은 드라마 그녀의 사생활에서는요. 전 유도 국가대표이자 올림픽 은메달리스트로 이름을 날린 유도 체육관 관장 역을 맡았는데요. 운동 관련된 역할을 많이 하시네요. 인물 속에 적힌 넓은 어깨, 단단한 가슴 등에 외형적인 싱크로율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좋겠다. 체중 증량과 벌크업을 병행하며 완성한 조각 같은 이 몸매 보이시나요? 그리고 지난해 화제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서 진짜 재밌었는데 광기 어린 악역을 완벽히 소화해 코리안 조커로 불린 안보현님은 드라마 방영 내내 턱점 하나 없는 완벽한 수트핏을 자랑해 맞아 여성 팬들뿐 아니라 수많은 남성 팬들의 워너비로 등극하기도 했죠. 안보현님은 당시 수트를 입었을 때 헐거운 수트가 아니라 딱 비슷한 몸에 꽉 찬 수트핏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와 몸을 채워 넣으셨네. 완벽한 핏 뒤에 핏땀 노력이 숨어 있었음을 밝히기도 했죠. 난 지금 헐렁한데. 자 그렇다면 안보현님의 완벽 수트핏을 완성시킨 몸매 관리 비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궁금해. 바로 작심삼일 운동법. 심삼일 운동법? 작심삼일. 연속 3일 열심히 운동하고 하루는 운동과 식단을 자유롭게 한다는 이 운동법은 일주일에 두 번을 작심삼일로 운동해 총 6일간 운동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네. 우와 좋다. 자기를 속이는 거구나. 오, 신기하다. 작품 속에서 빛난 안보현님의 피지컬. 역시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었네요. 자기만의 방식이 있으시네. 3일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 이런 안보현님의 몸을 본 현직 트레이너들은요. 뭐가 있을까? 원수 출신이라 그런가 몸이 확실히 좋고 모양도 예쁘다. 야, 이거 시즌이네. 이거. 피지컬로만 뽑으면 안보현이 1위다. 야, 최고 칭찬. 넓은 태평양 어깨와 삼각근에 친다! 야. 라며 극찬하기도 했죠. 칭찬이 뭐. 1층을. 트레이너분들도 치이고 오늘 저희 TMI 뉴스도 잔뜩 치입니다. 치어요! 한편 이태원 클라스 방영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13개의 광고를 찍을 만큼 야.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명실상부 대세 배우 안보현님. 앞으로도 안보현님의 끝없는 피지컬 클라스 기대하겠습니다. 야, 클라스가 다르네. 트레이너가 뽑은 피지컬 갑 남자 스타 1위는 안보현님이었습니다. 야.